대우조선 노조가 어젯밤 임금 동결과 파업 금지 등을 담은 자구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에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채권단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르면 오늘 중에 이사회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어젯밤 노조 상임집행부 회의를 열고 긴급 발표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채권단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5만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로 올해 5조 3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에 증자 1조 원, 대출 3조 원 등 약 4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22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지원에 앞서 대우조선의 임금 동결, 파업 금지 등 자구 계획과 이에 대한 노조 동의가 전제될 때까지 자금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헌법이 보장된 파업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수 없다며 저항했지만 산업은행은 자구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을 법정관리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로 지난 2분기 3조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1조 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확약서를 금일 오전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후 이사회의 개최 등 조속하게 개최하고 그 일정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